천리포 수목원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서북쪽 천리포 해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이면서도 남부식물이 월동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간직하고 있어서 700여 종류가 넘는 묵면속 식물을 비롯한 16,000여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천리포 수목원이 서해안의 푸른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러한 천리포 수목원의 식물 다양성과 독특한 자연미 때문일 것입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나무가 주인인 수목원을 지향했던 설립자 민병갈 박사의 뜻을 기리면서도 이러한 수목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름 칼 페리스 밀러인 재단 이사장인 민병갈 박사님이 개인의 기금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병갈님은 1979년 귀화, 2002년 4월 8일 사망하였지요. 1962년 구입한 6,000평의 토지를 기반으로 1970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장해가면서 기후가 비슷한 외국과 국내 여러 곳으로부터 현지 기후와 토양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9년 산림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을 거쳐 1996년 공익법인으로 재인가 받아 현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8만 평의 부지에 크게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토질 기후, 기존 식물상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 따라 종류별로 적절히 배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등 60여 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총 1,300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유식물목록을 발행하고 있다지요. 중점 수종은 묵면송 약 400종, 감탕나무속 370종을 비롯해 침엽수종류와 매자나무속, 진달래속, 참나무속, 단풍나무속, 분본나무속, 농나무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초록나무과, 자작나무과, 서양나무속, 장미과, 차나무과 식물 등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자생수종 수집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식물원 등과 잉여종자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외국 수종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1978년부터는 국제적인 식물연구 교류사업인 인덱스 세미넘에도 참가해 현재 36개국, 140여 개의 저명한 식물원, 수목원, 자연사박물관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식물 관련 학과 또는 관련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와 후원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개방한다고 하는데, 입장료 성인 9,000원을 내면 일반인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병갈 박사님의 수목원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입장료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일까요? 다른 수목원과 비교할 때 말이죠. 줄구 쪽에는 화분을 파는데 서울 인근 어느 꽃집에서 파는 화분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물들을 팔고 있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원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휴원일은 매주 수요일과 설날 및 추석 연휴, 그리고 수목원 창립 기념일인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천리포 수목원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에서 정문 반대 방향을 일부러, 그 외 지역에 탐방을 일부러 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오늘은 천리포 수목원 일부입니다. 요즘은 봄이 되어 얼마 전 묵년축제가 끝났지만 아직도 꽃을 매달고 있는 묵년과 봄에 피는 다양한 꽃 풍경이 근사한데요. 수목원의 새소리, 근 일주일째 불고 있는 태안의 바다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시원함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